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최근 도로변이나 도심에 무궁화를 심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꽃이 만개하면서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에선 지역을 상징하는 무궁화의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지용수 기자입니다. 청주와 충주를 잇는 국도를 따라 무궁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연분홍빛과 흰색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3km 구간에 850여 그루가 식재됐습니다. 무궁화 동산에도 일제히 만개한 무궁화가 커다란 꽃송이를 뽐냅니다.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꽃도 예쁜데 이제 조금 색다른 느낌? 예, 옛날하고 틀리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 마음이 좋더라고요. 최근 무궁화를 도로변에 심거나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20여 곳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고 87곳에 무궁화 도로를 조성했습니다. 충북 전역에는 무궁화 가로수 구간이 112km에 이릅니다. 나라꽃인 무궁화가 주민들로부터 아름답고 친근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도로변과 녹지대에 무궁화를 심어보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한 그루에서 평균 2-3천 송이의 꽃을 피웁니다. 70여 종의 고유 품종을 포함해 국내외에 25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150여 종이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 병해충에 강하고 다양한 색과 모양의 무궁화가 보급되고 있는데 충북 대표 무궁화도 연구 중입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무궁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붉은색 계통의 아름다운 꽃을 좀 선발하려고. 일제 탄압을 극복해낸 나라꽃 무궁화가 광복절을 전후해 우리 국토 곳곳을 수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충주시 보건소가 이달 23일까지 의료 취약지역 읍면에 있는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코로나19 4차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만 50세 이상 연령층과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인데요.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모두 3가지입니다. 앞서 충주시 보건소는 감염 취약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방문해 420명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제천시가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정의 건강용품을 대여해주는 우리 동네 건강용품 대여 창고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제천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여 건강용품을 하반기부터 30종으로 늘렸는데요. 1인당 최대 3개월까지 5종의 건강용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물품은 운동용품 17종, 만성질환관리용품 7종, 구강용품 3종, 영양관리용품 3종 등인데요. 대여 전 기초 건강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한 뒤 사용 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강 소가리 축제가 이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단양읍 수변무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단양강 일대에선 소가리 루어낚시 대회와 견지낚시 대회, 소가리 요리 경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낚시 대회 참가 신청은 한국소가리협회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